그렇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총계를 내봤더니 소폭 순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3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오늘 기관에서 특히 연기금에서 576억을 사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선 추신권의 이 펀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시 발목을 잡았었는데,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도 강도가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좀 조정장을 보이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현저히 좀 약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을 보더라도 2000포인트대를 중심으로 해서 투신권의 매매 공방이 이제 극명하게 좀 엇갈리던 부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수가 하락 시에는 이러한 투신권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었다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30억 매도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도 어느 정도 좀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관 투신의 매수세 3일 연속 매수세라든가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수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오늘까지 7일 연속 매도했지만 오늘 30억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매도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투신권에서는 3일 연속 매수 그리고 연기금에서는 17일 연속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 30억 매도했지만 전기전자 업종에서 730억 매수를 하면서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운수장비 업종에서 543억을 매도를 하면서 기존에 강했던 운수장비 업종에서도 종목별로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 철강 금속을 비롯해서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유통 전기가스 업종 등 이러한 업종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종목별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네. 네이버, 그리고 NC소프트, 삼성화재, 현대위아까지 있습니다. 네이버와 NC소프트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지만 오늘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더욱 주도를 하게 되었고요. 삼성전자나 이제 7위 SK하이닉스처럼 전기전자 업종의 이제 대형주들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 중에 이제 기아차가 1위, 그리고 2위가 현대모비스, 4위가 삼성중공업, 운수장비 업종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기관에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 살펴보면 포스코, 그리고 롯데쇼핑, 그리고 KT, 삼성중공업, 기아차로 이어집니다. 기관에서는 삼성중공업, 기아차 같은 운수장비 업종도 매수를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코에 대한 매수세가 11일 연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NC소프트가 오늘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반대로 코스닥에 NH엔터테인먼트, 거래소 NH엔터테인먼트나 CJ E&M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여전히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게임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시장의 업종별 흐름, 수급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 샀는지 지금 확인해 보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그 매수세 그리고 기관 말씀드렸듯이 투신과 금융 투자를 비롯한 그런 기관 쪽에서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우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 우위에 보여주면서 시장은 크게 상승을 했고요. 한마디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금융투자 그리고 기관 쪽 투신 쪽에서의 그 매도 물량이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막는 그런 느낌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수급이 넉넉치는 않지만 수급 지금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코스닥 종목도 이어지면서 그 전에 좀 실적 예상치가 높아졌던 기업들의 수가 좀 약간의 다시 그 실적 발표를 마치면서 점점 그 수가 적어지면서 약간의 그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좀 나오는 거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지금 많은 상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들은 오늘 가장 많이 샀던 그 업종을 본다면 제조 업종, IT 하드웨어, 그리고 IT 종합,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제일 순 매수로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방송 서비스, 인터넷, 그리고 통신 방송 서비스, 방송 관련 그런 기업들을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방송 서비스 그리고 금속 업종을 순 매수 폭을 가장 키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IT 그리고 제조 업종의
중심으로 해서 순매도폭을 가장 많이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코스에 샀던 종목이 바로 서울반도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LED 관련 산업에 대해서 증권사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면서 순매수 1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인터파크, 3위가 시젠, 그리고 4위가 포스코 ICT, 5위가 파트론 순으로 순매수를 외국인들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KG 이니시스, CJ E&M, 잉크테크, 셀트리온 순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폭을 키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GS 홈쇼핑, 그리고 덕산아이메타, CJ 오쇼핑, 홈쇼핑 관련주들, 특히 유통업종을 기관 쪽에서는 좀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 디지털옵틱, CJ E&M, 인터파크, SFA 순으로 순매도폭을 키웠다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수급 동향 코스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에 따라서 수급이 좀 좋아졌다, 나빴다.